자, 조국 수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새로운 정무수석에 청와대에서 이철희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조국 사태 등을 꼬집으며 정치 한심 많이 부끄럽다라며 21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저때 표현도 정치 한심하다라고 했지? 민주당의 조국 수호가 한심하다 내지 뭐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어요.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 후임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2019년 당시 이철희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끄러워서 법사위 못 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2017년 2월에 우병우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의 야당이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병 비대위원님, 예. 조국 사태에 대한 당시 이제 민주당 그리고 야당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정무수석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보세요.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두 명의 인물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있는 이철희 전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 아마 두 명의 인물이 기억이 날 텐데, 조국 전 장관 수호하는 과정 속에 그 당시 청문회를 보게 되면, 이두 명의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의원에 대한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반대적인 기류를 표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훨씬 더 기억에 남는 네 명의 인물이 있는데, 조, 금, 박, 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아마 돌직구쇼에서도 같이 출연했던,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들이 그처럼 민주당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실질적인 소장파 의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이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이런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서 쇄신을 좀 주창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결국 민주당에서 품어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외부로 나가서 이번 선거에 반대 진영에 활동을 하기도 했죠. 아마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중간적인 지점 속에서 민주당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쇄신의 상징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등용을 하게 되면 청와대의 아마 마지막 정무수석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큰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청와대와 결이 다른 야당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탄생했고, 국민의 많은 민심이 의석은 국민의힘이 적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지지했던 여론들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만큼 정무수석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등용됐을 때 이처럼 난맥처럼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터라 아마 이철희 의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막중한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조국이 미래를 얘기하는 현 민주당, 현재에 무언가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인상은 분명해 보입니다.